자, 다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자, 1쿼터를 21대 19로 전자랜드 두 점차 앞선 선수의 끝을 맺었고요. 일단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 전자랜드 죽지 않았고요. 턴오버가 삼성이 좀 많았어요, 1쿼터에서는요. 네. 자, 이제 2쿼터, 3쿼터에는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전자랜드 쪽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셸비 그리고 이제 브라운 선수가 모두 투입이 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고요. 역시 삼성도 커밍스를 이제 카롤 선수가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에서도 뭐 유동 감독도 직접 뭐 인터뷰를 남겼지만 이 용병들에 대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선택 네. 물론 이제 감독의 모든 책임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평가가 좀 초반이라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희. 자, 비어있는 페이크 속았고요. 더블컬 시도에서 어떤 정혁은 파울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자, 커밍스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는데 예. 아, 조금 많이 억울할 거예요, 지금. 세상 억울해하는 표정을 네. 지금 짓고 있는 커밍스인데요. 지금 사실 정혁은 선수가 지금 각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이거 좀 애매한 네. 상황인데요. 네. 아, 첫 번째 자투 실패. 아, 지금 아, 또 커밍스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원샷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가요? 네.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커밍스. 슛이 들어간 줄 알았나요? 네. 네. 커밍스 민망한데 지금 계속 이제 심판에게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정혁은 자, 2쿼터 첫 득점은 자유투로 시작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22대 19입니다. 석점차. 자, 문태영, 김태술. 자, 우중간 윙쪽인데요. 이관희. 다시 커밍스입니다. 인사이드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뱅크슛 성공. 자, 김상규가 뭐 힘으로 좀 밀리긴 했었는데 커밍스가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한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서울 삼성. 우중간에 정효근, 쉘비 열렸어요. 파운드에 와이드 오픈! 석점 불발. 앞쪽으로 김태술, 중앙선 통과. 자, 카롤이 아닌 아, 커밍스였는데요. 훔쳤던 정효근의 수비 성공입니다. 자, 예전에 김태술 선수 같았으면 지금 달려들어가는 카롤 선수한테 패스가 분명히 나갔을 텐데 그렇죠. 예. 자, 패스가 왜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는 건가요? 글쎄요. 참 제가 참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패스 스피드에 대한 아, 블럭슛. 다시 연속 슛 이번에 네. 들어갔습니다. 김태 선수의 그 아까운 그 킬 패스라고 하는데 네, 어시스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예. 자, 요즘에 실수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하. 김태술 끌고가면서 이관희 선수에게 이관희 언더슛 블락! 그 정도 높이는 안 된다라는 점을 브라운 선수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블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이크 블럭 이런 거 같은데요. 예. 쉘비까지 제쳤지만 아, 이건 좀 예. 어림없죠. 브라운 선수 앞에서는요. 아, 벗겨냈어요. 카롤 페이크 2회.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카롤 선수도 예, 개인기는 있어 보입니다. 예. 고글이 인상적이죠. 카롤 네. 선수가요. 예. 저희가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롤 선수는 과거 이제 그 눈 쪽이 좀 부상을 당하면서 네, 고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 카롤 선수 연습할 때 제가 봤는데요. 예. 그 페이드어웨이 슛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경기에서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연습과 네. 실전은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개 모두 성공하는 카롤. 어느 정도의 페이드어웨이를 했는지 좀 궁금해질 대목인데 예전에 저랑 같이 선수 시절 때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예.
찰스 밀랜드 선수라고 있습니다. 밀랜드, 네. 예. 그 선수와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흡사해 보였는데 예, 예. 경기에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페이드업 볼까요? 네. 예. 저희가 연습 장면을 담아봤는데요. 카롤 선수의 페이드어웨이 모습. 약간 스타일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찰스 밀랜드 선수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경기 중에는 페이드어웨이 슛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무대에서도 주로 이제 그 센터로 뛰었다고 해요. 네. 예. 신장이 이제 196cm로 돼 있긴 한데. 자, 카롤 선수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으니 라틀리프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체 용병인 카롤의 활약이 중요한데 두 번째 실패. 자, 동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김태술 앞쪽에 박찬희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문태영 이어받았습니다. 자, 들어오는 카롤 골밑. 네.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자, 삼성의 요즘 이 공격을 보시면 예. 이 스크린 플레이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예. 코트를 넓게 활용해서 공간 창출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틀리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두 점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도 지금 라틀리프의 어떤 그 공백이, 그러니까 뭐 득점력의 부진 외에도 참 많거든요. 이 공백 자체가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인데요. 자, 카롤. 자, 커밍스가 뜹니다. 깨끗하게 미들레인지 슛. 커밍스. 커밍스의 최근 득점력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전자랜드와 1차전에서는 12점, 2차전에서는 19점을 뽑아냈었던 커밍스 선수였습니다. 스텝백 이후에 바운스 패스, 그리고 정영근! 커닝 네.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골 없을 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정영근 선수, 김상규 선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어떤 그 순간적인 그 구멍을 잘 찾고 네,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이관 휘짚고 들어가면서 뱅크슛 네. 들어갑니다. 마르네요, 이관이. 이관이 선수도 그 목 움직인 만큼이나 좀 성격도 좀 빠르고 경쾌한가요? 어떤가요? 네, 조금 성격도 많이 급하고요. 네. 아, 네, 지금 카롤 선수 안경이 벗겨졌는데 그렇네요. 렌즈까지 다 빠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이건 대자로 누운 상황에서 지금은 네, 지금 거의 뭐 아이스하키 바디 체크하듯이 쿵 하고 넘어졌었던 카롤 선수인데요. 자, 이상민 감독은 네, 왜 투샷이냐라고 했는데 네. 자, 슛 동작을 네,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걸 슛 동작으로 봤군요. 네, 슛을 예. 던지지를 않았는데요. 자, 지금 밀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네 어허 글쎄요 좀 애매한데요 네네예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슛했나요? 아, 네. 슛을 안 했는데 예. 자, 이거를 왜 투샷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팀 반칙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애매한데요. 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애매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쿼터 절반이 지나갔는데 잡자마자 쏩니다. 문태영 짧은 슛. 문태영 선수가 오늘 좀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잡자마자 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쉘비. 앞쪽 이관희 선수가 그림자 수비라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브라운 안 던지고요. 정용훈의 양보. 다시 양보. 박찬희가 쏩니다. 불발. 툭 쳐낸 강상대 하지만 볼은 문태영이 잡았습니다. 네, 박찬희 선수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간간히 석점을 쏴야 됩니다. 박찬희 선수도. 예. 한때 박찬희 선수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석점을 모두 실패하면서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 네, 지금은 이관희 선수가 잘 살려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몸을 던졌던 이관희 선수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들어갈 때 반칙을 선언했던 장면인데 이게
슛동작으로 선언이 되면서 자이트 두 개를 받았어요. 슛, 이상민 감독이 강하게 어필했죠. 슛은 절대 안 쏜 것처럼 보이는데. 애매합니다. 네. 자, 선수 맞고 쉘비 쪽. 다시 박창희 쪽인데 이관희가 눈치챘습니다. 바로 튀기 성공. 이관희. 허밍스. 허밍스가 쏩니다. 짧은 슛. 불발. 쉘비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서울 삼성. 커밍스 골밑으로 아하 또 안 들어가는군요. 계속적으로 안팀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다시 선공기에서 쉘비. 아, 네, 파울이죠. 지금 파울입니다. 예, 네. 우평의 반칙. 자, 이게 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작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네. 네. 흰 반칙도 아니었어요. 네. 약간의 오펜스 파울도 좀 있어 보였는데요. 예. 근데 디펜스 파울에 슛 동작으로 간주해서 자유투 두 개를 줬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31대 29. 일단 삼성이 1쿼터와는 다르게 근소하지만 리드를 잡고 있고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조시 셸비. 자, 이상민 감독의 모습이죠. 방금 전 상황에서 약간 좀 어필을 했었는데 왠지 좀 가라앉히는 모습이죠. 두 개 다 성공합니다. 조시 셸비. 자, 지금 벤치에 이동엽 선수가 지금 보이는데 골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골절이라면 예, 예. 지금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좀 붓기는 많이 예, 부었네요. 네. 부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기 이제 금이 갈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예. 아직까지는 이제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를 막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이제 천기범 그리고 김동욱 선수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키스 커밍스 과감한 돌파인데요. 네.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자, 득점 인적 3대 반칙까지 얻어내고 있는 커밍스. 자,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브라운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브라운 선수의 이제 수비 쪽에서 유동 감독이 이제 불만이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데 뭐 초반에 김승현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랜드 최근 3연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비의 팀인 전자랜드가 실점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브라운 선수가 4쿼터에 특히 뭐 국내 선수들이나 심판들한테 어필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예. 자, 지금도 좀 심판한테 어필하는 모습을 보고 유도훈 감독이 좀 화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작전 시간 요청이 됐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코트 리포팅 박정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자랜드의 CF스타 3인방 다들 알고 계시죠? 돌아가는 채널도 멈추게 한다는 폼미남 F3 바로 차바위 그리고 김상규, 정효근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 CF 촬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가공할 만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선수는 다름 아닌 차바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차바위 선수가 아역배우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보통 영화가 아니라 임권택 감독의 창입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못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세 미만 관람 불가였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에서 박상면 씨의 아들로 출연을 해서 10초 동안 나왔고 아빠라는 대사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차바위 선수 한양대 소지섭이 그냥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이 좋은 연기력만큼 경기에 나온다면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시죠. 아, 이 차바위 선수가 그런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저 장면이군요. 와. 네, 박상면 아들 역으로 10초 동안 아빠라고 이 대사를 쳤다라고 하는데 자, 이 창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야한 영화인데요. 보셨죠? 네, 저는 봤죠. 그러니까 성인이 네. 되고 나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게 그 여주인공이 신은경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저도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차바이 선수가 저 영화에 출연했었군요.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차바이 선수가 조금 호지섭 씨하고 좀 닮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진짜. 예. 아, 그렇네요. 예. 아, 눈이 좀 부리부리한 게 네. 예. 아, 잘생겼습니다. 예, 차바이 선수. 생겼어요. 예. 그렇군요. 아, 계속했으면 영화계를 좀 주름잡을 수도 있었던 예. 차바이 선수가 예. 농구계 쪽에 이제 발을 디뎠군요. 옆모습만 보실까요? 아, 머리에 털어버렸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잡았네, 저희 PD가요. 예. 야, 이거 뭐 머릿결이 탄력이 너무 좋아요. 네. 예. 숱도 많고. 예. 아, 좋았습니다. 예. 파마가 잘 됐네요. 그렇죠. 예. 자, 차바이 선수. 자, 34대 31. 자, 전자랜드가 석점 뒤져 있는데요. 쉘비. 9점 옆으로 치우쳤습니다. 리바운드 카론. 자, 이 쿼터 들어서 오히려 역전에 성공한 서울 삼성인데요. 자, 천기범. 자, 스크린 걸어주고 있는 커밍스. 바운스 패스 김동욱이 이어받았습니다. 앞에 차바이가 있고요. 김동욱 쏩니다. 짧은 슛. 리바운드 3 치열합니다. 전자랜드 볼. 자, 바운스 패스 들어오는 스피드를 내고 있어요. 브라운의 걸리 돌파. 자, 이런 플레이를 세컨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예. 지금 브라운 선수가 트레일러로 잘 달려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패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속공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 그 선수를 트레일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군요. 자, 카롤 넘어졌어요. 네, 어렵게 잡았습니다. 천기범. 아, 시간에 쫓겼는데요. 자, 그리고 알리오 시도했는데 커밍스의 반칙. 자, 지금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커밍스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죠. 아, 벌써 그런가요? 예. 자, 예. 트레일러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엘리웁이 나올 뻔했는데 예. 네. 자, 지금 삼성은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커밍스가 번쩍 예, 벌써 개인 반칙 3개인데 아, 지금 아직 이 쿼터가 진행 중에 있고 브라운 선수의 득점력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한 점 차. 자, 이상민 감독의 표정인데요. 자, 다시 동점 만들고 있는 전자랜드 브라운 선수입니다. 자, 지금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커밍스가 반칙 3개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벤치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동욱 그리고 문태영 선수 비롯해서 득점력을 좀 가세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정효근 선수가 역시 휴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커밍스가 지금 없는 삼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 참 좋아 보이는군요. 네. 자, 코트에 정영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는 천기범. 그 직전에 파울, 푸싱 반칙을 범했던 쉘비 선수입니다. 자, 1쿼터는 21대 19. 자, 이 쿼터는 약간 좀 점수가 미진한 모습인데요. 자, 현재 6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자랜드 유동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카롤 이어주고 있는 천기범. 자이터는 금방. 슬쩍 들어가는 상황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브라운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운 선수도 파울 그렇네요.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예. 브라운 선수도 세 개인데요. 지금 양 팀의 아주 뭐 주 득점원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커밍스와 네. 브라운 선수가 지금 벌써 세 개씩의 개인 반칙을 범했어요. 아, 네. 바로 자리 잡고 있죠, 브라운 선수.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입니다. 네. 유동 감독도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거. 자투 성공하는 카롤. 자, 양 팀의 주 득점원인 커밍스와 브라운 선수가 3개 반칙으로 일단 벤치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국내 선수들의 이 실력 차이가 오늘 경기 전체를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정영상, 쉘비. 언제맨들은 9번엔 이정재 선수가 들어갔어요. 브라운 선수 대신에. 차바이, 잡잡았습니다. 반칙으로 됩니다. 차민석의 파울인데요. 아, 이 파울은 아쉽습니다. 예. 아쉬워하는 이상민 감독. 차바이 선수가 올 시즌에 이 3점슛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올 시즌에 슛에 자신이 있어 보이죠. 그렇군요. 올해 18경기 평균 9.5점을 내고 있고요. 지난 16일 모비스전에서 거의 보름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차바이 선수입니다. 오늘 두 점째인데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하는군요. 괜히 자랑했네요. 석점도 그렇지만 자유투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참 희한하게 자랑만 하면 자유투 1군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예. 예. 자, 두 번째 들어갔는데요. 자, 세 개 자유투 중에 한 개를 일단 넣고 있는 차바이 선수. 마지막 자유투입니다. 한양대 소지섭 별명, 그리고 과거 영화에도 출연했었던 차바이 선수. 자, 세 번째는 성공. 보면 볼수록 약간 좀 많이 닮았습니다. 애매하게 닮았어요. 네. 예. 차바이 선수. 예. 자, 37-36 경기 이제 한 점 차. 이제 전자랜드가 다시 앞서가고 있고요. 자, 강상재를 쉬게 해주고 정효근 선수를 투입시키는 유동 감독. 삼성도 7번에 최윤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서울 삼성의 공격. 어허, 넘어졌던 차바이 그 틈을 타서 김동욱이 쏩니다. 깨끗하게 들어가는 두 점. 저런 타이밍을 참 잘 찾는 김동욱 선수인데요. 지금도 사실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김동욱 선수는 그 슛 동작에서의 파울도 참 잘 유도해내는 선수고, 예, 저런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김동욱. 2005년에 삼성에 입단했고 오리온 거쳐서 다시 삼성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죠. 자, 한 점차 뒤져 있는 전자랜드. 이 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아, 김동욱이 1선에서 몸을 점프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파울. 자,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맞습니다. 차바이입니다. 아, 몸이 움직였다는 판정이에요. 목소리 작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자, 이미 팀 반칙에 걸려있는 서울삼성. 자유투 두 개를 부여받겠습니다. 자, 오늘 넉점째 득점하고 있는 차바이.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성공을 하는군요. 자, 김동욱의 파울로 자유투 두 개인데요. 김동욱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성공. 자, 이때 삼성의 이상민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리포팅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세 번째는 어떨지요? 박정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화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농구 선수의 길을 선택한 차바이 선수. 또 얼마 전에 냉장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죠. 지금 상태는 어떤지 과연 차바이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전자랜드의 소지섭, 차바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급성 맹장 수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부터 듣고 싶네요. 네, 겉은 아물었고요. 바로 그리고 속이 속까지 안 오는데 3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막 뛰고 싶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번 오비스 경기 때부터 좀 투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그래서 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모비스전 복귀를 해서 7분가량 뛰었습니다. 당시 뛰어보니 좀 상태가 어떤 것 같은지? 배가 좀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배를 심하게 가격만 안 당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뛸 수 있어서 감독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배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는 삼성에게 올 시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전자랜드인데요. 하지만 현재 라틀리프가 공백 상태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오셨나요?
일단 라틀리프가 있든 없든 저희 뭐 계속 게임을 잘 하고 있다가 한 코트에 스스로 저희가 무너진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중시를 해둬서 라틀리프가 있든 없든 그냥 저희 하던 대로 하자고 뭐 없다고 해서 뭐 방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차바이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차바이 선수가 화면에 참 많이 비춰져요. 네. 예, 예. 한양대 소지선, 인천 전자랜드 소지선.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전자랜드가 이제 홈에서 삼성에게 지금 5연패 당하고 있고 최근 또 2연패인데 최근 2연패는 모든 라틀리프가 있었을 때 당했던 성적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경기 라틀리프가 이제 이미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점수는 한 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삼성도 경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한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서울 삼성이고요. 천기범. 자유투란 금방 바운스 패스 들어오는 이관희를 봤는데 패스하는 과정에서 이정지 선수 못 맞고 나갔습니다. 계속된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랜드의 이 끈끈한 수비가 조금씩 보이고 있죠. 예. 지난 3연패 기간 동안 평균 이제 90점이 넘는 실점을 하면서 경기 자체가 뭐 쉽지 않았던 이 전자랜드였는데 오늘은 삼성을 상대로 현재까지 38점으로 실점을 맞고 있습니다. 최윤호 점점 길었고요. 카롤 맞고 아하. 김상규가 좀 길었나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양 팀 다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네. 주어집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 살짝 민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슛이 길었고 아, 네. 살짝 밀었습니다. 예, 예, 예. 뒤에서 밀었던 이정재 팀 반칙 걸리는 전자랜드 카롤이 살펴보게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좀 엎치락뒤치락 예, 양 팀의 점수판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지금도 30대 39 동점입니다. 39대 39. 8월 오늘 경기 9점째 득점을 하고 있고요. 10점째를 마저 채웁니다. 자, 원정 팬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이곳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 전자랜드 공격 차바위 안 될 것 들어갑니다. 골밑 돌파. 네. 과감한 차바이 선수입니다. 오늘 8점째 득점. 라틀프가 없는 그 골밑에서의 높이를 과감하게 장악하고 있는 차바이 선수입니다. 아, 패스 미스 또 나오는데요. 애매한 곳에 들어왔어요. 쉘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전자랜드에 잡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2초, 샷클락은 13초. 쉘비. 자, 이관희 선수 실패. 굉장히 손이 빠릅니다. 이관희가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문태영 1호 스텝 이후에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문태영. 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관희 선수의 수운입니다. 그렇죠. 네. 뒤에서 툭 쳐줬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역시 손이 빠르네요. 네. 팔도 굉장히 길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추가 자유투를 실패하는 문태영. 역전에 만족을 해야 되는 서울 삼성. 이제 남은 시간 2쿼터 48초입니다. 전자랜드 차바이. 바운스 패스 쉘비. 다시 차바이. 삼성의 수비가 좋아요. 네. 뺏어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관희 선수가 그렇죠. 골밑 돌파. 이관희 선수 주특기입니다. 예. 네. 역시 삼성의 또 가장 큰 옵션 속공이 나오고 있어. 다시 가로채기 성공. 자, 은태영. 이게 웬일인가요? 자, 차바이 선수를 너무 칭찬했나요 저희가 지금. 예. 연속 두 개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또 이 쿼터 말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이 없더니 찝찝할 수밖에 없는 전자랜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가로채기 5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전자랜드 뒤져 있습니다. 자, 쉘비! 쉘비 득점! 네. 2.8초 남았어요. 석점 차 들어온 이관희 선수 봤습니다. 달립니다. 그리고 쏩니다! 성공! 네. 버저비터! 자, 지금 성공은 됐는데 2점인지 3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2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가지고 판독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하프타임 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